여기까지 이렇게 오셔서 김과 또 이번에 준비되는데 시가 있는 곳에 보면은 소위 정치인들, 정치인들이 거기 방문해서 격려하고 현장 파악하고 하는데 왜 꼭 그 장면이 텔레비에 나와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분들 자기 지역구나 현장에 갔을 때 그분들이 간 곳은 틀림없이 텔레비에 나옵니다. 그 장면이. 왜 그래요? 그저 자기를 뽑아준 선거민들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데 더 신경 써진 게 아니냐.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기상재해만이라도 좀 그런 건 없으면 좋겠다. 이게 역겹더라고요, 사실은. 수고들 하신다. 아, 수고하십니다. 뭐 만두 마시네요. 오늘 날씨하고 어때요? 날씨 추울 때하고 아주 추워요, 잘 먹어요. 아, 추워야 이게 많이 나간다. 예. 그 금년에 날씨 안 추워서 어떡해요? 아니요, 날씨 그런 데도 괜찮아요. 괜찮지요. 그래도 예, 추웠다 풀렸다 하니까. 예. 아줌마들은 저 내가 텔레비 나와가지고 내일은 춥겠다 이러면 내가 이뻐 보이고 내일은 푸근하겠다 이러면 미워 보이고. 아, 바깥에 가일은 또 추우면 안 된다. 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여름에 몹시 더울 때 진통도이라든지 가마솥도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전 절대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더워서 불쾌지수가 높아서 짜증스러운데 날씨를 전해주는 사람이 텔레비에 쏙 나와가지고 첫마디가 가마솥도이라고 하면 얼마나 더 더워지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저는 파리도 좋은 듯한 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긴 해도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한번쯤은 피고 웃었을 거예요. 그것이 그 더위를 잊게 해줬잖아요. 아, 안녕들 하십니까? 아, 진동한 기상대갑입니다. 아, 먼저 천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몹시 추워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 아, 따라서 신장로가 빙판이 질 것으로 염려가 된다. 예, 마부들은 우마차 점검에 소홀함이 없고 또 소발을 이 새끼들로 동요해주는 것도 잘 되겠습니다. 시골 촌놈이 서울아가지고 말이야 텔레비 그만큼 나왔고 했으면 됐지 뭐 계속 나오느냐 꼴도 보기 싫다 뭐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진심으로 나를 걱정을 해서 그런 프로는 안 나갔으면 좋겠더라 선생님이 이미지에 좀 문제가 있더라 이렇게 조언해 주는 분도 있었어요 내가 방송을 할 때 내가 방송을 아니하면 뭘 할 것인가 이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저는 끝까지 방송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방송이 마지막에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동안 노력했던 것이 모든 것이 그냥 다 꿈처럼 사라지고 아주 허탈감을 금할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내가 오래 했으니까 새로운 사람을 원한 사람도 많았겠죠. 그러나 제 주장은 날씨라는 것은 풍부한 경험과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 하는 것은 산방송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마지막 방송할 때도 맺어놓고 두고 봐라. 얼마 안 가서 다시 방송하게 될 것이다. 저온 현상을 보였던 남부지방이 오늘 다시 한여름을 맞았습니다. 서울, 경기와 충청, 강원도 지방으로는 5에서 15mm의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자세한 지역별 내일 아십니다.
지금도 제가 사실은 기상에 관한 책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집에. 그거를 내가 작년이에요. 작년 이 책이 있으니까 자꾸 기상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기상 분야는 나는 원로로서 족하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후배들 줘야 되겠다 해서 전부 다 없애버렸어요. 요즘은 주로 어떻게 지내세요? 방송국에 방송 출연 요청 있으면 방송국에 가고 또 결혼식 주례 부탁하면 주례 서주고 또 기업체에 강의해달라면 가서 강의해주고 뭐 그런 거 없으면은 아는 사람들한테 책 볼 거 있으면 좀 달라 해서 책 얻어보는 게 생활이에요. 그게 또 재미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잠인년 공천자 108명의 명단을 김경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남 목포의 이모성, 무안신안 윤무주, 함평영광 조기상, 해남진도 정동조, 경북 김천의 김동완. 내가 참 몰라도 너무 사회를 몰랐어요. 딱 3개월 전에 내려가가지고 그게 나오겠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기상 분야에는 한 사람도 아직까지 국회의원 된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것도 전문화 시대가 왔다. 국회의원이 각 분야의 전문가가 들어가 있으면서 그 분야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치는 영향 같은 걸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지. 정치한다고 해서 정치면에서만 놀아서는 아니 된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내가 한번 나가볼 때가 됐다. 95년도에 김천시장이 김천에 유치를 했습니다. 내가 당선이 되면 시장을 원료화해서 처음에는 모두들 드디어 때는 왔다는 식으로 뭉치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중간쯤 가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문제는 그런 거더라고요. 자기들이 뭐 할 때 그 정치 용어로 총알이라고 그래요. 그 총알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가 결정을 하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 사무실에 와서 매일 도장을 찍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 사무실에 가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